집을 구했나? 아, 늘 용산에서 사. 용산이 훨씬 싸. 어? 어디 갔다 오니? 신내 집. 집에 가? 어. 관객을 했어? 예. 가. 가요, 형부. 여름에 웬 감기야. 몸 조심해. 예. 아니, 안수형은 아직도 그런 상태야? 어, 아유, 저거 안 되죽겠어. 어제도 혼자서 저녁에 비 맞고 왔더라고. 왜? 아니, 뭐 그냥 울적하니까 그렇지. 하여튼 안선생, 이 자식 말이야.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아주 그냥 아주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, 이 자식 말이야. 아니, 책임지도 못할 일은 애시당 좀 만나질 말든지 말이야, 이 망할 놈의 자식 말이야. 아유, 됐어. 앞으로 저러다가 또 잘 될지도 몰라. 우리나라에서 그런 놈들 때문에 안 돼요.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의 자식이야, 그 자식이. 하여튼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. 지금 오세요? 라면 끓여? 네, 출출해서요. 그 냉장고에서 말이야, 그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다 먹고 그러지 말어, 그거. 에? 아니,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뭐 이렇게 다 넣고 그러나, 그러면 어떡해? 늘 넣던 치즈 하나 넣는 건데요. 뭐. 치즈뿐만 아닌데 모르게. 그저께 보니까 말이야, 그거 햄이고 파고 막 탁 집어넣어서 먹던데. 아, 좀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? 라면 끓여 먹으라. 그거 거기다 저 그런 거 저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. 그 반찬거리잖아, 이 사람아, 그거. 아, 너무 그러지 마세요, 과장님. 뭐라고? 아, 그거 얼마나 먹는다고. 대신에 집에 라면은 형이 다 사다 놓는데. 넌 또 왜 그래? 야, 라면 사다 놓으면은 너희들이 다 먹지, 우리가 먹어, 그거? 라면 주로 밤에 공부하면 세진이가 많이 먹는데? 뭐? 어쨌든 말이야, 그거 저기 냉장고에 막 끓여 먹지 말어, 어? 그리고 말이야, 어? 그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냐, 밤마다 사람 자는데 그냥 식량거스를 이제 부스럭부스럭 대고 그러지 말고. 저 밤마다 부스럭거린 적 없는데요? 어저께도 그 자는데 말이야, 그 사람 식량... 제가 어제 언제요? 어젯밤에 혜진이가 라면 끓여 먹었는데. 얘 혜진인데? 아주 좀 심심해. 왜 그래? 왜 언성을 높여? 말하면 싸가지 좀 맞아, 자식 저거. 응? 아, 자식들 말이야, 응? 같이 있다고 말 편드는 거 봐요, 저거. 자식들 정말. 아이들 오빠 왔다. 공부하냐? 공부하냐? 내일 학원 시험이야. 아, 넌 공부 안 해도 맨날 1등 하잖아. 어? 하지 마. 내가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, 어? 아니, 하지 말라니까, 진짜.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아, 진짜. 어쩌냐. 야, 나, 야! 너 이 자식, 너 지금 자꾸 그럴래? 너 자식아, 너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너 몇 번 얘기했어? 아니, 그냥 장난으로. 이 자식아, 너 장난 하루 틀어야지, 자식아. 너 맨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너 장난이다, 너 좋아? 어? 나도 장난이다, 엄마. 나도 장난이야. 장난이야, 자식아. 어? 장난이다. 어떡해? 좋아? 좋아? 좋냐? 아, 얘기를 해봐, 임마. 좋은지 안 좋은지. 아침부터 그렇게 더워? 예. 너 더위 진짜 많이 타나 보다. 예. 야, 임마, 야. 너 또 나시 입었어, 너. 어? 왜? 너 자식아, 이거 입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? 너 사람 많이 맑았지 않냐? 어? 아유, 됐어, 사람. 아유, 더위 많이 타서 그런다잖아. 아, 누군 더위 안 타? 너 몇 번째냐, 뭐? 어? 몇 번째야? 죄송해요. 근데 혜진이 없을 때 입으면 안 돼요? 자식아, 하지 말아, 하지 말지. 아유, 진짜 정말 안 살게 닮아가나, 이 자식들 정말. 빨리 갈아입어, 말로. 왜 그래? 뭐? 아, 왜 이렇게 심하게 그래? 다 큰 사람 머리까지 쥐어봤고 아까는 흥수한테 그러더니. 뭐? 내가 괜히 그래? 정명아, 빨리 와. 고맙습니다. 너무 빨리 와. 칼국수 했어. 오, 칼국수. 아이템 좀 보내줘. 아, 칼국수다. 저 양념장 좀 없나요? 어? 바지락 국물인데 시원하게 그냥 먹는 게 좋지 않아? 양념장 필요해? 있으면 좋은데. 알았어. 그냥 먹지 좀, 응? 어? 네? 아니, 양념장 없으면 못 먹어? 그 사람 바쁜데 머리 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? 대충 먹으면 될 거 가지고 말이야, 응? 어? 그렇게 까탈스게 굴어야 아주 그냥. 왜 그래?
금방 만들어줄게. 잠깐만 기다려. 칼국수, 칼국수, 칼국수. 야, 시끄러, 인마. 너 때문에 시끄러서 내가 살 수가 없어, 진짜, 이 자식, 정말. 어? 야, 인마, 야. 너 왜 소매를 걷고 다니고 그래, 인마. 너 몇 번 얘기했어. 너 사람 말을 맞았지 않냐, 진짜? 이거 반소매인데? 반소매도 어쨌든 말이야. 너 그 걷고 다니지 말란 말, 인마. 왜 그래 왜? 아,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정말. 뭐? 왜 자꾸 애들한테 시비야? 아니 내가 뭐 저 자식 딸한테 틀린 말 했나 내가? 아유 어제 애들이 안 선생 편 들었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그러지 마 유치하게 진짜. 자식들 말이야 아주 봉은 벌써 아주 꼴뱅이셔 죽겠어 저 자식들 저 아주 아 자식들. 아, 왜 이래 정말. 어라 음악을 집안에서 타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타? 아, 연습 좀 하려고요. 밖에 나가서 타. 마루 긁히잖아. 안 긁혀요. 괜찮아요. 너 안 나가지? 아, 좀만 연습하고요. 다녀왔습니다. 오냐? 김검사님이랑 데이트 잘하셨슈? 잘했다, 왜. 아, 참. 누웅, 너 그나저나 왜 또 슈퍼 외상가 몇만 원씩 달아나? 어? 뭐? 이놈도 외상 달고 다녔어? 오는 길에 슈퍼 아저씨가 그러시던데요? 이 자식네 그러지 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 이리 와. 아니 저기요 저기요. 멀씨 이리 와. 야 내가 그러지 말고 몇 번을 얘기니? 몇 번을 이 자식아. 아주 쇼를 해라 쇼를. 야 깻잎 이거 진짜 맛있다. 그지? 이거 담으신 건가? 파는 거 같은데? 응? 야 경상도에서는 콩잎들 이렇게 담아서 먹더라? 어 그래? 응. 어이 널. 네? 이들 말이야. 니들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 남들은 뭐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냐? 어? 예? 그런 예의도 없어? 어? 말 안 한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좀 그러시네요. 뭐? 싸가지 안 선생이 그렇다 치고 홍수 너 말이야, 인마. 너 엄마, 너 맨날 장난치면서 어? 이게 이렇게 장난치면서 너 이렇게 예의도 없어. 아, 하지 마세요. 어? 아, 예의도 없냐? 어? 너 말이야, 너 자식, 너 진짜 너, 너 나시티 입고 다니지 말라니까 진짜. 너 오늘 왜 또 반바지 입고 다녀 이 자식아. 너 진짜 너 정말 그럴래? 반바지 좀 입으면 안 돼요? 나시티나 반바지나 맨살 노출시키지 다니지 말란 말이야 집안에서는 자식아. 싸가지 없는 자식들 진짜 정말. 먹어라, 어? 무슨 말이야? 뭐야 과장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? 보기만 하면 화내시네. 아, 왜 자기 밥이야 뭐야. 사사건건 트집 잡고 진짜. 진짜 좀 심하시네. 아이씨.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. 어? 어? 올라가. 빨리 들어와. 아 자식들 밥 차는데 안 내려고 뭐하고 있어 저거. 야, 그 아까부터 밥 차려놨다 부르는데 뭐 하고 있냐 진짜, 어? 나 말이야, 밥 먹을 시간은 앞으로 정말. 죄송한데요. 제가 오늘 저녁에 이사 나가겠습니다. 친구 오피스텔 빈 게 하나 있어서요. 저녁 때 짐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. 마침 방도 두 개라 셋이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.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. 아, 저 이따가 퇴근하고 저녁 때 짐 옮기겠습니다. 밥 안 먹어? 밥 좀 먹으면서 얘기하지. 나가서 먹을게요. 이거 봐. 내가 애들 그러지 말라 그랬지. 내가 뭐? 당신이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? 뭐 나 때문이야? 당신 때문이 아니면 갑자기 자리 뜬 애들은 왜 나가겠다 그래? 아, 잘한다 이제. 쟤들 밥값 60만 원 없이 우리 세상에 되나 안 되나 봐봐. 아, 빨리 가. 쟤들 가서 화해 빨리. 뭐? 아 빨리 가. 쟤들 밥값 없으면 우리 혜진이 학원도 끊어야 된단 말이야. 빨리 가. 벌써 화해. 난 못해. 아 정말. 아, 자기 맘대로 해. 나 몰라. 어디 가? 혜진이 엄마 어디 가? 오빠 왜 나가? 아 제가 그냥 친구 오피스텔 비웠다 그래서. 이거 가방에 좀 넣을 수 있어? 아, 좋아. 두 개면 돼? 응. 아빠, 아저씨랑 오빠들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건데? 무슨 일은 뭐?
짐 싸냐? 어,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네가 그럼 가서 말려보든지. 내가? 아빠가 나가지 말라 그런다 그러라고? 아니 저기 내가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오빠 가지 마 그렇게 해보든지 아니면 저기 엄마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오빠들 지금 짐 싸고 나간다고 그렇게 해봐. 어? 왜 이러고만 있어? 엄마랑 통화했는데 아빠가 구박해서 그런 거라며. 그러면 아빠 붙잡아야지. 잘못했다 그러면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. 이번에 들어오면 마지막 짐인데 마지막 짐 들고 나가기 전에 아빠가 어떻게 좀 설득 좀 해봐. 알았어. 너 네 방 들어가 있어. 어?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네 방 들어가 있어 빨리. 어이, 가지 말지, 어? 저기 뭐 오해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가지 마, 가지 말고 얘기 좀 하자, 어? 아니 말로만 풀릴 일 같고 뭐 왜 그래, 진짜, 어? 됐습니다, 뭐 풀릴 일도 없고요. 어이, 아이 참. 얘기 좀 말고 얘기 좀 하자, 어? 어? 얘기 좀 해, 얘기. 어? 저희 가야 돼요. 얘기 좀 하자고.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. 어? 그러니까 얘기 좀 하고 가. 야, 가지 말고 얘기 좀 하자.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. 어? 신발 주세요. 왜 신발을 가지고 가세요? 아,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하자고.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. 어? 오해할 것도 없고요. 신발 주세요. 아, 얘기하자. 얘기해. 어? 나 안 가겠다. 그래, 그럼 내가 신발 줄게. 슬퍼 갖고 와. 야! 야, 얘기 좀 하자! 어? 얘기 좀 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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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기 좀 하자! 어? 얘기 좀 해! 어? 야, 내가 잘못했다! 잘못했어, 내가! 어? 아, 다 싫은 거예요? 예, 출발해서 따라갈게요. 예! 야, 얘기 좀 하자니까! 내가 잘못했다! 어? 내가 심통나서 그러는데! 야, 진짜! 내가 잘못했어! 내가 후회한다, 진짜! 내 다시는 안 그렇게, 안 그렇게! 진짜! 어? 야! 저 아줌마한테 인사 못 드려간다고 좀 전해주세요. 얘기 좀! 야, 가지 마! 야, 나 진짜 미안하다! 잘못했어! 야, 너 진짜 이럴 거야?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하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? 너 진짜 내가 후회한다는데 너. 너 진짜 병원에서 내가 진짜 맨날 만났는데 너 맨날 병세 씹는다 진짜. 야, 나 진짜 이 나쁜 자식들아. 이 자식들 진짜 너무하네 진짜. 야, 이 나쁜 자식들아. 가라, 가. 가라가 빵 꾸려버려라 이 자식들아. 이 나쁜 자식들아. 이 자식들아. 이 자식들아. 야, 그래, 얘기 좀 하자, 어? 얘기를 해, 풀릴 거 아니야. 내가 저 오해가 있었는데, 내가 잘못했다, 진짜, 내가. 어? 야, 얘기 좀 하자. 야, 죄송합니다. 야, 이 자식아! 저런 나쁜 자식들 좀!